고생했어. 엄마나 뭐 해준다고 내가 고생했어. 나도 태어나려고 고생했어요. 댕가지가 맛있어. 엄마는 18살에 한국 나이로 시집 갈 거라고 그러는데요. 보는 사람이 저기 지나가던 대구 피난 내려갔을 때 나 10살 때인데 지나가던 중이었나 봐. 그때 이렇게 구멍 가게 같은 걸 하나 할머니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앞에 이제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아주머니 딸이요. 그래서 그렇다고 아주머니 아들 열 주고도 바꾸면 안 되는 딸이요. 귀한 딸이요. 잘 키우시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살이면 시집을 가게 될 거래.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을 거래. 그런데 고생 안 할 거래요. 발을 땅에 안 대고 살아도 되게끔 육해 공을 지휘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자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그러더래. 18살짜리 처녀보고. 그랬는데 18살에 딱 결혼했잖아요. 나 학교 다닐 텐데. 근데 부자는 무슨 부자야. 그거 하나만 안 맞아도. 그때는 보리밥 먹을 때잖아. 고구마. 나 입덧 할 때 그냥. 얼마나 고생했어. 옛말이야. 지금 다 맞았지. 이렇게 온 건. 그러니까 그 그냥 그 해양의 수산사업에 관심이 또 많아가지고 청평 낚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가서는 또 투나잡이 아라스카 그냥 그러잖아. 이렇게 오면 맞았지.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공군 지금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헬리콥터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두고 해바라려고 그랬잖아요. 그 이상한 것이 말이야. 어?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생님이 가르쳐